제가 여러 가지로 캠핑을 또 주로 다니잖아요. 그래서 용화산 자연휴양림을 다녀왔었거든요. 우리 상반기에. 너무 좋더라고요. 이게 화천하고 그런 춘천하고 경계 지방이 있어요. 그러고 보니까 춘천이요. 화천도 경계에 있고 이런 강원도에 좀 거의 네. 복판에 있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숲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,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숲은 계절감을 가장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저는 또 숲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을도 예쁘고 여름도 예쁘고 다 예쁘다고 생각하시지만 겨울 숲이 진짜 그야말로 또 아주 특별한 매력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내가 매번 춘천이라고 하면 뭐 호반의 도시 또는 뭐 이렇게 또 소양호 되게 유명한 곳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춘천의 반전은 사실은 숲이다. 그래서 정말 진정한 그런 숲을 좀 만나보시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한참 올라가서 근데 깊숙한 산세에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머물 때는 숲속에서 머물 때는 바람이나 이런 것들 나무가 다 막아주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겨울에 뭐 되게 춥다 해서 움직이기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도 실제로 거기 갔을 때는 그렇게 많이 춥거나 힘들거나 그렇지 않다. 보통 뭐 산이나 이런 데는 되게 춥잖아요. 그런데 거기는 숲이 굉장히 우거져 있어가지고요. 침엽수도 있고 화렵수도 되게 많고 이래서 오히려 그런 숲 때문에 그런 나무들이 굉장히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서 좀 포근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완전하게 강추드립니다. 그리고 그 물소리 막 물 떨어지는 소리, 새 소리 이런 거랑 이제 굉장히 뭐 이렇게 하루 진쟁이 있어도 사실 지루하지가 않더라고요. 그게 음악이죠. 맞아요. 너무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너무 괜찮더라고요. 들리는 것 같네요. 근데 그렇게 좋은 휴양림이 있으면 되게 사람들이 몰릴 것 같은데 예약은 쉽게 하셨어요? 예약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힘든 편은 아니었던 게 용화산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오히려 한적하게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으로 완전히 추천드려요. 부모님 모시고 가더라도 이제 차가 바로 그냥 뭐 캠핑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런 숙박동도 그렇고 바로 앞까지 차를 가지고 갈 수 있고요.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경사가 세게 그러니까 크게 져 있다거나 이렇지 않아서 부모님 모시고 산책하는 것도 굉장히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. 여러 환경이 가족 단위로 즐기기에 충분한 네, 그런 상황인 거네요. 저는 소문나면 안 될 것 같은데. 또 가야죠. 아껴두고 싶은 곳입니다. 네. 빨리 예약을 해줘야겠어요. 네. 당장 하는 걸로. 와. 우리나라 최대 제철소인 포항에 있는 그 제철소에서 바로 이렇게 빛을 뿜어내는 게 영일 때 그기서 다 보이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. 제철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회색빛이고 뭔가 공장지대이고 뭔가 멀리서 보면 사실 낮에 보면 약간 무서울 수 있는 조형물처럼 보일 때가 있어 제철소 자체가. 근데 그것들을 이제 포항 시민한테 좀 정겹게 아니면 아름답게 다가가고 싶어서 포항시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야경을 쫙 만들었다고 해요.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거는 이 세계 최장 6km를 거친 야경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해요. 6km의 야경이요? 네. 근데 그럼요. 근데 또 이게 원래는 지금까지는 그냥 선으로 존재했대요. 네. 그 조명들이 선으로 존재했는데 이제는 면까지 하면서 입체적으로 하나의 조형물로서 역할을 하겠네요. 거기에 그러면서 또 음향도 들어간다고 하고 어떤 그 조명 안에 테마를 넣는다고 해요. 그래서 스토리텔링까지 겸비한 그 야경을 볼 수 있는 게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너무 기대가 되네요. 또 지금 포항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야경이네요. 맞아요. 그렇죠.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볼거리네요. 맞아요.